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 하나 새롭게 깨달은 것은 뭔가면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옛날에 하나님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 그거는 좀 잘한다고 생각했었고 네. 그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막 그거는 이웃 사랑하기 좋아하는 사람, 뭐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오직 하나님. 사람들한테 해치지만은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 그리 안 써 있잖아. 너 이웃, 너 뭔가 같이 그때 그 너 뭔가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걸 굉장히 저한테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5개월 동안 예. 심장을 기다리시면서 예. 저한테 하나님께 주신 거 그 하나예요. 딴 것도 많지만은 잠언 31장도 있지만은 그것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살려주시면 저를 심장을 주셔서 살려주시면 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뭘 할 것이냐 옛날처럼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좋은 적이 있으면 대우 많이 잘 받거든요. 네, 그렇죠. 젊은 나이에 뭐 그 회사를 내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목회식으로 매니지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웃을 너무 뭔가 사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벌써 와이프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비즈니스 시작하면 세계에서 멋있는 건축 설계하는 회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 회사의 목표, 즉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자고 했어요. 즉 하나님 모시고 시작하죠. 자, 미국에서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 팀하스를 경영하고 계시는 회장님이시면서 또 목사님이세요? 그러십니다. 네. 하형록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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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팀하스라는 회사,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우리 건축회사로서 우리의 전공은 주차 중심으로 설계를 하는데 주차장? 예, 주차 빌딩. 빌딩. 근데 우리는 주차 빌딩을 하지만은 우리의 포커스는 마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포커스듯이 저는 우리의 포커스는 사람입니다. 차가 아니고. 차가 아니고. 예, 왜냐하면 주차라는 것은 사실상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주차장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사람이 모이잖아요. 네네. 그래야 상가가 살아나고 그 동네가 살아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떻게 해서 주차 빌딩을 제대로 설계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와서 그 지역을 살리내나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지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시군요. 맞아요. 이 주차장 불편하면 안 가게 돼. 그럼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요새 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성용 주차 구역을 따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래, 맞아요. 핑크색으로 해서. 네네네. 가끔 그런데 되는 사람도 있더라, 남자들이. 그리고 여자인 척 이렇게 내려. 뭐라 그럴지 알았나. 그러면 이번에 무슨 일로 한국에 오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비즈니스 하고 싶다는 분들이 눈만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하고 함께 이제 교육하러, 강의하러, 또 저 일터 선교사 를 우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강의차 왔습니다. 그 바쁘신 중에서도 저 내가 매일 기쁘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 P 31장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잠언 31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게 몇 년 된 것 같은데? 한 2년 됐습니다. 2년? 네. 예. 제가 그때 이거 사갖고 저자 사인도 받았어요. 그러셨어요? 그 전에. 근데 저는 기억하는데 이제 회장님 기억 못하지.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롭게 요거가 이제 저거죠. 그러니까 잠언 31장을 기본으로 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얘기 좀 천천히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뜨거워. 이거 뜨거워. 손 조심하세요. 뜨거워. 네. 예. 새로운 신간입니다, 이거. 네. 페이버. 요거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면서요. 일주일 됐습니다. 이야. 저희 방송을 통해서 처음 소개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네. 페이버.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 회장님께서 요 P 31 잠언 31장을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은 회사 경영을 이 말씀을 토대로 지금 경영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잠언 31장 내용이 뭐죠? 잠언 31장 내용은 성경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주로 아는 것은 현숙한 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대개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할 때는 아 잠언 31장은 여자들한테만 통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회사 경영하고 저는 연관이 예.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이 잠언 31장은 사실은 지혜거든요. 예. 예, 잠언 자체가 지혜 아닙니까? 지혜인데 하나님이 지혜 아니십니까? 그래서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인데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예. 아, 성경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한국말도 읽고 영어로 읽고 영어가 훨씬 편하지만은 영어 읽고 그다음 한국말을 읽었는데 한국말을 가니까 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뭔가 예. 영어에는 한국말에는 현숙한 여인으로 돼 있지만은 네네. 영어에는 와이프로 돼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아니고 와이프. 그냥 아니. wife of noble character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분석을 하면 구약은 모든 것이 신약으로 포인트 되잖아요. 예. 신약에서는 우리 크리스천으로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신부,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남편, 우리는 다 아내, 와이프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딱 보니까 이것이 남자한테도 여자한테도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현숙한 여인을 읽어보시면 그분은 예. 비즈니스 워먼이에요. 그 설명에 들어가면. 아, 그러면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받아오고 예. 어떻게 돈을 투자를 하고 어떻게 돈을 운영을 하고 돈을 어떻게 모았어, 그 돈을 예. 어떻게 쓴다. 그다음에 그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 즉 그분은 그래서 하인들이 많았잖아. 하인을 예. 어떻게 대우해준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쓰였어요. 그때 또 몇 시에 일어나고 네네. 그것까지 나와 있어요. 예. 옷은 어떻게 차려입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혜인데 예. 이것은 우리가 경영할 때 참 최고의 교훈이다. 그것을 바탕을 삼아서 우리는 우리 회사를 운영합니다. 즉 우리 회사 사원들이 인터뷰할 때 네. 전부 다 가르쳐요. 그다음에 잠언 31장 잠언 30 가르치고 그럼 이런 식으로 해낼 수 있는 우리 회사인데 네. 해낼 수 있냐? 그럼 자기네들이 이제 고백은 해야죠.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제 한 사람을 선택을 하면 네. 그다음에 들어오자마자 잠언 31장을 완전히 네. 이제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외우게요.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을 네. 하고 성실하게 하라는 식으로. 성경에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것도 쓰여 있군요. 몇 시에 일어나라는 것도 아직 있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라는 거. 그렇구나. 근데 우리 하영로 회장님은요. 참 수식어가 네. 많아요. 보세요. 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기업가상 수상하셨어요. 모두 수상했대요. 네.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뽑혔어요. 티마스가. 네. 그다음에 먼저 정부 오바마 정부 때 건축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어요. 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뭐 미국에 몇 살에 가셨죠? 12살 때 갔습니다. 12살에? 예. 예. 그래도? 그래도 한국 사람입니다. 네, 한국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쪽에서는 보면. 그런데 제일 다니고 싶은, 젊은이들이 다니고 싶은 그런 기업이고 또 기업가상도 그럼. 모두 다 수상하시고 또 정부의 건축 자문위원까지 하시려면 이게 사실 성공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유가 네. 어디 있다고 보세요? 크게 보면 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고 예, 예. 저는 그렇게 보고 네. 그러나 또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물으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살아야죠. 예. 예. 인심, 성실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예. 그것이 2년, 3년, 4년 지나고 나서 그것이 계속해서 성실하게 신념을 얻으면 그럼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예. 그 모든 말씀이 잠언 31장에 다 현숙한 여인 안에 다 들어있어서 그대로만 경영을 그렇지. 하고 했더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성공한 기업으로 인정을 받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회장님, 지금 경상도 사투리를 아직도 쓰고 계시단 말이에요, 인터내셔널이. 네. 12살 때 가셨는데 사투리는 아니죠. 어린 시절 얘기 좀 들려주세요. 저는 사투리 잘합니다. 그러십니까? 어린 시절, 네. 고향은 어디세요? 부산. 부산이세요? 영호동. 영호동이시군요. 예.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부모님은 목회하셨습니다. 네. 목사님이세요. 예.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아무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네. 처음으로 6.25 때 하나님을 전쟁 속에서 학도병으로 네. 싸우다가 하나님을 혼자서 영접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 갔어서 네. 신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부산 영호동 나환자촌에서 목회자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아무도 안 간다 그래서 예.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손을 들어서 내가 자신에서 하겠다. 아, 젊은 나이에 스물 뭐 두 살, 세 살밖에 안 됐는데 총각 때? 총각이죠. 네. 그런데 그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솔직히 이제 한센병 환자는 일반인들이 기피를 하잖아요. 아, 그때는 대단했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동네에 살았던 우리 목사님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나 힘들었지. 주위 사람들한테 좀 쉽지는 않으셨어요. 우리는 어릴 때는 모르고 자랐는데 네. 그 나환자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는 못하게 하지만은 거리를 두고 그냥 서로 장난삼 놀았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네, 네. 갈 때부터 예, 예. 이제 우리는 그쪽 초등학교 못 가니까 저는 네. 민간이니까 이제 저 용호동 그 걸어서 일반 학교 예 일반 학교를 가는데 일반 학교 갈 때 이제 그 걸어가면 동네가 가운데 하나 있는데 조그만 담 있는데 거기에 애들이 이제 우리가 그 산 나원자촌에 있는지 걸어 나오니까 네. 우리가 나원자촌에 있는 꼬마 두목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 동네 지나가지 말라고 돌을 던지고 해서 우리 돌 참 많이 맞았어요. 세상에. 돌 맞으면 머리도 터지고 막 그랬잖아요. 머리도 터지고 그랬죠. 그러면 그거 집에 가 돌아가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닦아주시고 뭐 그런 적이 많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가시게 되는데 네. 그것도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네. 미국을 가십니다. 이 얘기 좀 들려주세요.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그걸 미국으로 그. 미국의 선교사님 두 분이 네. 자주 여름 되면 방학 예, 때 예, 예. 한국에 선교하시러 오신대요. 그런데 네. 그 해에 그 시내에서 있는 그 단체 교단에서 이번에는 뭐 올 때마다 다른 데 가는가 봐요. 근데 이번에는 예. 나한자촌에 한번 가보겠냐 해서 그분들이 성낙을 한 거예요. 네네. 갈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 집에서 있어야죠. 그때 그러니까. 뭐 호텔도 모텔도 없으니까 그 옛날이니까 우리 집에 와서 한 두 달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선생님. 이제 예 선대백사님 두 분이 그분들이 필라델피아에 계시는 신학교에서 오신 한 분은 총장님이시고 네. 한 분은 이사장이신데 네. 오셔가지고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는 날 네.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로는 떠나는 날 그분들이 당신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사남매 예 첫째하고 둘째는 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어려워하고 그런 소식도 들었는데 이제 막내 둘이 더 있는데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 다니면 너무 힘든데 돌 맞고 머리나 터지고 예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떠나는 날 그 예. 선교사님들이 아버지한테 미국에 안 올래. 미국에 와서 공부도 안 할래. 그때에 이제 아버지께서 오면 예. 자녀 교육은 자동으로 되니까 그때는 미국은 저 초등학교 교육이 잘 돼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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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면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다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미국 오게 됐어요. 식구들이다. 특히 그 시절에는 힘드셨을 어떻게 텐데. 어떻게 사셨어요? 잘 뭐 될 거로 생각했는데 가니까 아버지는 공부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공부하시면서 생활이 안 되니까 예. 낮에는 목수로 일하시고 아버지가? 저녁 때는 네. 저녁 때는 택시 운전사시고 그다음에 어머니는 옆집에 가서 그래서 설거지. 설거지. 가정용으로 설거지 하면서 그때 이제 아버지가 나 좀 도와달라. 예. 저는 쓰레기 걷고 마루 닦고 하는 건 제가 하고 예. 아버지는 그래도 화장실은 저한테 안 맡깁니다. 자기가 다 하고 근데 보통 하시면 한 8시간 걸리는데 같이 하면 4시간이 끝나니까 그럼 4시간은 그것을 세이브해서 아버지 공부하시고 나는 4시간 동안 거기서 자고 아침에 또 출근하고 그런 생활도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학교 생활은 어땠어요? 미국 가서 그 말이 안 통해서 그 참 힘드셨겠어요. 아, 말 통하는 안 통하는 거는 뭐 젊은 어린 나이니까 네. 1년 반 있으면 다 빨리 배울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어려운 것은
인종차별이 좀 심할 때였어요. 예, 예. 마틴 루스 킹이 1968년도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네. 제가 미국 들어갔을 때 1969년도예요. 아. 그 나라는 아직까지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니까 또 우리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놀려요? 놀리는 거 뭐 한국이 뭔지 누군지 모르니까 딱 보면 일본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일본 사람으로 생각하면 우리 보고 잡이라고 놀리고 중국 사람을 생각하면 칭이라고 놀리고 또 그것도 괜찮은데 어떤 애들은 중국으로 돌아가. 근데 그게 이름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Go back to China.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들이 이제 다들 자리들 잡고 하셨는데 지금 아니 감히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쵸. 이 건축가의 꿈은 언제부터 키우셨어요? 건축가의 꿈은 사실상 저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꾸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어릴 때는 어머니 말로 하면 두 살, 세 살 때부터 뭐 하고 싶어요? 비행기 운전사 되려고 했어요. 파일럿을. 비행기 운전사.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비행기는 운전수라고 그래요. 네, 운전수가 아니지. 비행기 파일럿이죠. 조종사. 조종사. 파일럿을 되려고 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그 하려고 작정을 하고 끝내는 이제 저 공군에 들어가서 배워서 하려고 마음 작정을 다 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앉혀놓고 너 파일럿 되는 거 허락해 준다. 하지만 하나만 기억하고 결정 내려라. 네. 파일럿 되면 가정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한 번 일 때문에 나가면 일주, 이주 못 돌아온다. 그것이 괜찮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 소식, 평생을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런 생활은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바꾸어야 되겠다. 파일럿 생활도 모르시고 그냥 파일럿 하시겠다고. 멋있잖아. 하늘을 나르고. 가정생활을 좀 신중히 해야 되겠다 해서 바꿨는데 거기... 뭘 할 줄 몰랐어요. 그러시셨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아는 어떤 누나 되시는 분이 건축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 그러자 그래서 들어갔어요. 어떤 꿈으로 가진 거 아니고. 건축과? 근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떤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뭘 하든지 저는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뭐 하는 것은 하나의 도구지. 끝내는 우리 하나의 영광이니까 뭐 건축가가 되든 뭐 파일럿가 되든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즐거움은 그 자기가 가진 그 직장이나 프로페셔널 사실 오는 건 아니거든. 우리 다 직장생활을 보면 거기서 안 오거든요. 그때 학교 생활을 참 열심히 하셨어요. 조기 졸업. 그러니까 조기 졸업에 미국에 오니까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내가 대학교를 졸업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머니를 집에 두게. 사실 그 뭐 재봉틀 하면서 설거지하면서 큰 돈 많이 못 버니까 내가 빨리 졸업해서 돈 벌어서 1년이라도 빨리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어머니 집에 모실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고등학교 교단학교에서 2년 만에 졸업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줬어요. 대학을 그럼 몇 년 만에 졸업하신 거예요? 3년 반. 정말 열심히. 그러면 전혀 놀질 않으셨군요. 놀고 뭐 일하고 놀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안 놀죠. 일하면서 아까 이야기 인도 그러니까 아까 일하시고 일하면서 청소하시고 일때 청소하시면서. 세상에 고등학교 2년. 부모님 고생하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셨군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대학 다니시면서 자격증, 조공학 분야 자격증, 건축 디자이너 자격증. 이것도 빨리 따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하신 건 아니고 이제 처음에는 대학 졸업하면 회사로 들어가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회사에서도 아주 초고속 승진해요. 빨리빨리 승진해요. 어떻게 뭐 하나님께서 당연히 허락해 주신 거겠지만은 28, 29살에 중력이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으니까 당연히 또 외국에서는 그거는 인정해줘. 일을 잘하면 인정해주는 것도 그 나라의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이 실현이 됐어요. 28살에 임원이 되고 자 이때부터 이제 건강에 이상이 아주 심각한 이상이 생깁니다. 어떤 병이 오게 된 거죠? 하루는 차를 몰고 이제 뉴욕 쪽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혼자서 한 110, 120km 막 달리는데 앞이
완전히 깜깜해지면서 바로 쓰러져 버리죠. 그리고 이제 깨어나 보니까 내 차는 다행히 그 3차선 고속도로에 있는데 가운데 딱 서 있고 왼쪽 오른쪽 차들은 싹싹 지나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래 지나간 것은 않아요. 뭐 한 10분, 30분 됐으면 그 승객이 왔을 텐데 네네네. 차들이 막 지나가니까 그게 뭐 10초 됐는지 뭐 5분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잠깐 기절한 거네요. 예, 기절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벌써 그때 심장이 빨리 나빠지기 시작했대요. 심장? 뭔가 심장, 네네. 하트가 나빠졌는데 하트에 있는 근육이 거의 다 죽어버렸대요. 심장에 있는 근육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재생하지 않는답니다. 우리 팔이나 다리에 근육이 죽으면 운동하면 살아나지만 심장은 한 번 죽으면 끝이래요. 자율신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약하니까 피가 제대로 안 돌잖아요. 피가 제대로 안 돌면 심장은 사실 심장은 바보잖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계속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피를 빨리 보내주는 게 자기 역할이니까 피가 제대로 안 오니까 머리에서 빨리 보내라는 시그널 건데요. 예. 그럼 심장은 무조건 뛰는 거야. 근데 근육이 없으니까 근육이 없으면 있으면 심장이 이렇게 힘차게 뛰는데 네. 그럼 피가 쑥쑥 지나가는데 네. 근육이 없으니까 하나 이렇게 뛰는 거야. 그러면 이러다 이렇게 뛰면 펌프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장은 안 되니까 더 빨리 뛰는 거야. 막 경륜하듯이. 그걸 보고 심질빈맥? 심실빈맥. 그럼 이거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 지금도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뭐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이제 치료 방법은 없고 네.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심장 이식 수술밖에 없었어요. 이식? 이식. 남의 내 것을 빼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네네, 새. 딴 사람 심장을 받아서 넣는 이식 수술이에요. 몇 번 받으셨어요? 두 번 받았습니다. 그때에 예? 한 번 받고 그다음에 너무 그때에 심장이 심장이 위독해가지고 5개월 기다렸는데 너무 위독하니까 일단 안 좋은 신장이 나타났는데 예. 일단 그걸 집어넣고 이 하형록이라는 사람을 살려놓고 보자. 왜냐하면 심장은 이식 수술 기다리면 대개 50% 이상은 기다리다가 자기에 맞는 심장이 나타나지 않아서 죽는 사람이 50%예요. 예. 기다리다가. 예. 맞아요. 예, 그리고 5개월 정도 되면 그게 이제 50%가 아니고 90%가 됩니다. 제가 그 상태에 죽을. 있었어요. 죽을 확률이 이제 95% 됐을 때 나타났는데 그게 안 좋은 심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심장을 제가 이제 받고 얼마 동안 지탱할지는 몰랐지만 그게 6년 저를 살려놨어요. 살렸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그리고는 또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실은 심장 수술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뭐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장 이식이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이걸 두 번 받게 된 일을 이제 우리 저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서 처음 오늘 공개를 하신다 그랬어요. 예. 지금 그 간증이 지금 이번 이 책에 쓰여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처음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더 급한 옆에 여자 환자에게 그걸 양보를 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요. 저도 그때 생각하면 어떻게 제가 그렇게 했을 수 있었나. 몇 살 때세요? 그때. 그때가요? 그때가 심장 이식 처음 받을 때니까 한 32살, 3살 되겠죠. 그때 첫 번째 그 위독할 때 딱 5개월이 딱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처음 쓰러져 갖고 발견돼서 32살 때 수술은 5개월 반에 받았다 그랬잖아요. 딱 5개월 됐을 때 제가 95% 정말 죽을 확률이 있을 때 왔다 갔다 할 때 의사 선생님이 달려오더니 기쁜 소식이 있다고 자기한테 딱 맞는 심장이 나타났으니까 그것도 젊고 싱싱한 건강한 심장 나타났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자기네들도 항상 이런 걸 바라고 있으니까 그렇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난 기쁜 마음으로 이제 흐뭇한 마음으로 이제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자기가 또 할 게 있잖아. 찰트도 봐야 되고 뭐 기록도 해야 되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수로 저한테 저 옆방에 어떤 여인이 하나 3일 전에 헬리콥터로 날 실려 왔는데 들었냐 했더니
들어본 것 같아. 간호원들이 와서 이야기 잘 해주니까 했더니 그 회사는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 이틀 안으로 심장 이식 수술 안 받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혼자서 참 안 됐다고 그렇게 반응을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여성 선생님 또 계속해서 뭐 차트를 보더니 자기는 나한테 한 말은 확실히 안 해요. 그냥 자기도 아 나는 이제 살아날 수 있고 저 여자는 이제 죽으니까 안타까우니까 젊은 여자가 죽으니까 그냥 혼잣말로 그냥 예 그 지나가는 말로. 소리로 저 여자도 사실 필요한 심장이 당신하고 똑같은 O형이고 오늘 받는 그런 심장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타까움으로 또 나타나기는 힘드니까 그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차트 쓰면서 그걸 예. 갖다가 중얼중얼 얘기한 걸 예. 회장님이 들으신 들었어요. 거예요. 방에 있었는데 나는 들어놓고 이렇게 자리에 서 있으니까 그 소식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안 됐네 그러는데 같은 O형 피에다가 예. 뭐 압력하고 사이즈하고 규모가 딱 맞는 거라는 거야. 아 이상하다. 그래서 그런데 그 전에 5개월 동안 제가 의식이 있을 때 성경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는데 읽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 하나 새롭게 깨달은 것은 뭔가 하면 너 이웃을 네 너 몸과 같이 사는 거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옛날에 하나님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 그거는 좀 잘한다고 생각했었고 네. 그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막 그거는 이웃 사랑하기 좋아하는 사람, 뭐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오직 하나님. 사람들한테 해치지만은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 그리 안 써 있잖아. 너 이웃을 너 네. 뭔가 같이 그때 그 너 뭔가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걸 굉장히 저한테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5개월 동안 예. 심장을 기다리시면서 예. 저한테 하나님께 주신 거 그 하나예요. 다른 것도 네. 많지만은 잠언 31장도 있지만은 그것이 예. 강했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 네.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네. 저한테 살려주시면 저를 심장을 주셔서 살려주시면 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뭘 할 것이냐 옛날처럼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중력이 있으면 대우 많이 잘 받거든요. 네, 그렇죠. 젊은 나이에 뭐 그 회사를 내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주 멀어지기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목회식으로 미니스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웃을 너무 뭔가 사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벌써 와이프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비즈니스 생각하면 세계에서 멋있는 건축 설계하는 회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 회사의 목표 즉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자고 했어요. 즉 하나님 모시고 예. 시작하죠. 그 말 다 그것을 다 다짐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있었는데 네. 결정까지 다 하고 그런데 심장이 나타나서 그런데 그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때 느낀 그 성령님의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갑자기 네. 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막 놀래 있는 걸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본 거야.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더 놀래가지고 나 그런 식으로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렇다는 것만 얘기한 거지. 내가 놀라니까 그래서 저 여자 확실히 이틀이면 죽습니까? 그랬더니 왜냐면 의사도 잘 모르거든. 그 정도까지. 그런데 네. 그 의사가 저 여자 교회는 이태리면 확실히 죽는대요. 그러면 당신이 그 정도로 확실하다면 나는 며칠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딱 쳐다보면서 7일 더 살 수 있다면 7일. 5일 차이에요. 예. 그리고는 그다음 말이 조금 위로가 됐는지 그러나 당신 경우에는 한 3주 이상 더 조금 끌 수 있다 그럽니다. 약물로. 예, 그건 그런 설명 안 하고. 예, 아무튼 끌 수는 있다. 끌 수는 있다. 그래서 그게 어떠한 유래가 되었는지 예. 순간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심장을 내가 오늘 저녁 때 받을 심장을 그 의사한테 주라 그랬어.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끝까지 말랬어요. 그거는 도리가 아니다. 당신은 이게 5개월 기다렸고 저 의사는 이틀이다. 그리고 당신이 죽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다가는 안 된다. 근데 계속 말했는데 저도 계속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저 목사님은
안 좋은 심장을 받아서 7년을 버티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두 번째 예. 이식을 받았잖아요. 예. 두 번째 이식이라는 게 원래 잘 없다면서요? 있을 수가 없다면서요? 두 번째는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되지만 세 번째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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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한 환자가 심장 이식 수술을 두 번 이상 못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이 50%니까 네네네. 한 사람이 세 번 받는 거는 완전히 불공평하다 해서 네네네.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수술을 하고 처음에는 안 좋은 걸 받았으니까 6년 저한테 저를 지켜냈는데 두 번째 수술을 끝나서 의사님을 앉혀놓고 굉장히 심각한 말로 이 심장 잘 지키라 그럽니다. 이제 마지막 음식 잘 먹고 약 제대로 잘 먹고 무리하지 말고 네. 꼭 당연히 그러면서도 나보고는 you don't understand 자기 말을 이해 못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다시 설명해 줄게. 왜냐하면 왜 그걸 시키는가 하면 당신은 이게 마지막이다. 이 심장이 또 나빠지면 다시 심장 수술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예. 만일 이 심장이 일주일 후에 나빠지면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늘나라에 보내준다 그래요. 아무것도 못한다. 법적으로 더 이상 못하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7년 동안 언젠가는 내 심장이 또 나빠지면 하늘나라 가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예. 있었기에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잠언 31장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 그렇게 경영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만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회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사실 세상법도 지켜야 되는 그럼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대로요? 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회장님, 어떻게 해야지 정말 잠언 31장을 토대로 회사를 하나님 말씀대로 경영할 수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회사에서 우리가 CBMC 회사에 가고 CBMC를 계시는 회사에 가면 되게 물어요. 보통 거기서 뭘 하십니까? 믿는 분으로서 뭐 어떤 것을 회사에 합니까? 그럼 다들 자랑스럽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를 드립니다. 네, 신우회. 예, 뭐, 예. 그런 얘기 하시죠. 그런데 그런 것도 참 너무 멋있고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나마 실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 대답을 못해요. 그냥 이제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그럼 핵심이 뭐냐? 저는 핵심이 꼭 예수님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예수님의 핵심이 뭐냐? 우리는 되게 예수님 하면 부활을 먼저 생각해요. 네. 예. 부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나 이 구원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저 공짜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고 저절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면 잘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데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예.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표현을 하기 전에 이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희생이 있었습니다. 네, 희생이 있었죠. 네. 십자가의 예, 희생하고 부활한 거는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네. 희생을 빼고 부활만 강조하면 이거 참 아니다고 생각해요. 희생을 하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예.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핵심은 우리 크리스천들로서는 희생을 택하면 부활 즉 성공이 따른다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생활을 할 때 저는 결정의 선택이 있으면 희생이 있는 곳을 먼저 택합니다. 나를 죽이는 거? 예. 이익이 없는 예,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결정상에 있어서 다들 뭐 비즈니스니까 이익이 많이 생기는 걸 잡자 그치. 하잖아요. 그 사람 생각이죠. 그렇죠. 대개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할 때 만불을 버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5만불을 벌 수 있는 거는 보니까 깨끗은 한데 약간의 그 냄새가 나요. 냄새 나는 네네네. 게 있어요. 근데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 정당화를 시키면 불법은 아니고 편법. 예.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그러니까, 거. 그러면 그걸 네네. 택하잖아요. 편법. 그죠? 편법은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님 보시 좋나 안 좋다. 그럼 나는 이걸 택합니다. 아.
그러면 그때는 손해를 봐요. 네네. 왜냐하면 이거는 만 불 벌고 만 원 벌고는 5만 원 버는 거. 손에 4만 원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나는 뭘? 우리는 그때 이제 믿음이 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게 희생을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예, 예. 언젠가는 내일이 아니라도 1년이 아니라도 20년 후에 네. 항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실 거라. 네. 그럼 구약에 보면 다 그렇게 써 있거든. 항상 네. 우리의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네, 것을 하나님 네. 기억해 주신다고. 네. 저는 그렇게 믿어서 항상 희생을 먼저 택하라고 합니다. 우리 하영록 회장님 모시고 지금 얘기할 때 초창기 우리가 책 두 권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P31.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신 분이라 전부 영어예요. P31은 이제 잠언 31장 말씀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책이 이제 일주일 된 게 이게 제목이 페이버란 말이에요. 예. 이게 페이버가 우리가 그 저기 그 전에 영어 공부할 때 뭐 페이버 푸드 내가 특히 예. 좋아하는 거 뭐 예. 이런 거로만 알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면서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네, 아닙니다. 예,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성경적으로 네. 페이버가 무슨 뜻인가요? 성경적으로 페이버는 지금 네. 한국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은혜? 때문에. 예? 없어요? 은혜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은혜에 조그만한 그 저 뜻이 들어가 있지만은 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시간이 가지만은 네. 하나 설명드리면 이해가 하기 참 쉬울 네. 거예요. 뭔가 하면 한국말에 네. 한국말에는 있는데 영어에 없는 게 있어요. 한국말에는 있는데 영어에 없다. 완전히 설명 못하는 네, 네, 뭘까요? 예를 들면 정입니다. 정, 정이란 예, 예, 예. 무엇인가? 그렇지. 정. 그것이 얼마나 멋있는 단어입니까? 진짜 그러네. 마인드도 아니고서. 예. 페이버를 자체는 그런 단어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한국말에는 페이버 단어가 없으니까. 네. 성경에는 어떻게 그것을 번역을 했는가 하면 그냥 네. 은혜로 변환했어요. 은혜. 그런데 네. 이제 미국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하고 항상 기도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네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이것을 한 노래하듯이 하잖아요. 네, 은혜를 구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은혜 단어는 한 번밖에 안 써요. 왜 은혜는 우리가 벌써 받았기 때문에. 네네네. 믿는 사람은 벌써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하면 네. 그때 벌써 받았어. 우리는 은혜 속에 사는 거지. 은혜 속에 사는 거지. 예. 또 달라 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하나라 갈 수 있는 특권을 벌써 받았어. 네네네. 예. 그 한 번 받으면 또 달라 그래요. 세례식도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 뜻인데 영어에는 얘는 그럴 때는 은혜 단어를 안 쓰고 favor 단어를 씁니다. favor. 그 favor는 한국말이 없으니까 네. 설명하기 힘들어요. 네. 그러나 성경에는 히브리어도 똑같이 영어 같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것을 확실히 말하기 위해서 예. 어떻게 표현을 하나님 페이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예. 하나님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 페이버에. 예. 즉 페이버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 어떤 분이 보니까 보기 좋다. 그냥 줄 수도 있고 그게 또 페이버이고 그러나 조건적이도 있습니다. 영어에는 히브리어는 꼭 조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 영어로 하면 if, if는 만약이잖아요. 조건이잖아요. If I am found, if I'm found favor in God's eyes,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아할 때는 저한테 필요한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가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했고 네. 아브라함이 아들을 구할 때도 네. 달라고 할 때 그 기도합니다. 그때 쓰는 단어군요. 예, 저절로 달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브라함이 모세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기 싫잖아요. 모세는 하기 싫은 것만 했어. 네, 그죠? 안 하겠다 그랬어. 안 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나 순종을 했어. 예, 예. 자기 순종한 걸 알아. 그건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순종한 거 싫은 것도 다 한 거 예. 그게 하나님 눈에 보시게 좋았어요. 좋았으면 이제 저한테 또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왕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 다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성경의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자들, 사람들 예. 참 똑같은 표현을 기도합니다. 은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로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사는 것은 제일 중요하지만 예.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즉 희생이 있어야만 예. 하나님께서 주는 특별한 선물, 즉 favor. 예. 기도 제목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제가 또 하나님께서 왜 12년 전에
미국에 그래도 좀 동부에는 그 좀 꽤 큰 비빌리코 텔라지고 세미나리가 신학교에 있습니다. 네. 그게 이사장으로 부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예. 왜 나를 거기 보냈느냐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로 통해서 여기 나와서 그 사람들한테 신학을 가르칩니다. 다섯 과목을 가르쳐서 네. 그다음에 마켓플레이스 일터 선교사 자격증을 받아서 신학교에서 예 일터 사역자가 아니고 네. 선교사라서 예, 예, 예. 하고 그다음에 각 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파송을 하는 그런 예. 것을 하기로 지금 해서 첫 케이스로 시작을 했는데 1,000명이 등록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가리고 있는데 어디서 하세요? 그걸? 한국에? 그것은 지금 현재 사랑의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사랑의 교회? 예, 거기에서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러한 설교를 비슷하게 했는데 이런 계획도 없이 했는데 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일단은 하자. 예. 그래서 이제 1,000명이 등록해서 지금 매주 매주는 아니지만 토요일날 8시간씩 1년 동안 이야, 하는데 그 강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신학교에 저도 강의하고 예. 신학교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하고 회장님 예. 그 저 심장 조심하셔야 돼요. 무리하시면 안 되시죠. 무리하시면 안 돼. 8시간 강의가 뭐 희생을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걸 지금 하고 계시고 그걸 하고 해서 네. 이제 자주 나옵니다. 가르쳐러 네, 네. 일터 선교사 일터 선교사 네. 그래서 6월 달에는 이제 졸업식이 있고 졸업식 할 때 동시에 파송식까지 가져갈 겁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그 일기군요. 예, 그런데 이게 그 기도 제목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으면 이 한국의 사회를 살리고 예. 기독교를 살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학교를 살려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벌써 신학교 거의 사라졌고 예. 미국은 지금 지난 10년 동안 신학교 학생이 딱 반으로 줄었어요. 네. 그것은 그 타계가 한국도 곧 옵니다. 네. 그러다면 이제 앞으로 크리스천이 험악 시대에 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걸 그렇죠. 우리가 방지를 안 하면 예, 왜냐하면 유럽이 넘어갔고 미국이 많이 넘어갔고 그다음에 한국도 넘어가면 이제 기독교 나라가 없어요. 딴 나라 어디 있어요? 캐나다는 벌써 넘어갔고 오스트리아는 미국식으로 비슷하게 돼가고 있고 있고 한국만 남아 있는데 한국도 넘어가면 힘들.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를 다시 한번 전파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1,000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 2,000만 명을 키워내서 예. 담대하게 네. 일터에 나가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신학교를 살리고 한국 신학교 살리고 미국 신학교 살리고 네. 미국 신학교를 살리면 신학교들이 거기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 또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그러한 꿈인데 선교사 교육 파송까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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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죠? 네, 네. 예, 속이 다 시원하네. 아 그러게요. 예, 잠언 31장대로만 비즈니스하면 성공할 수 있다. 네. 네. 자 미국 티마스 세계적인 건축회사입니다. 네. 하영록 회장님 목사님이시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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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성경은 매일 읽어도 사실은 그 매일매일 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아계시는 네. 건데 하나님이 성경을 손에 놓는 순간 우리가 세상하고 타협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경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성경 매일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네. 성경 보면서 기도하시면은 아마 잠언 31장 경영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말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서 예, 예. 지금 이 복잡한 비즈니스의 그 현실 속에 예. 과연 이 잠언 31장이 어떻게 맞아 떨어지겠냐라고 했지만 우리 회장님께서는 증인 계시잖아요. 예, 다 써 있다.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몇 시에 일어나야 될지까지 다 써 있다고 하니 네. 혹시라도 삶이 지금 어렵다. 뭔가 일이 꼬여서 잘 안 된다 하시는 우리 경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한번 잠언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잠언 마지막 장이니까. 네, 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